그러니까 한 무당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무당이 얘기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보면은 공통적으로 안 좋은 일이 왕창 일어난다는 거는 맞아요. 안 좋은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가지고 뭐랄까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게 될 만큼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때를 버텨야 된대요. 그때를 버티고 나면은 어마어마하게 대운이 들어온다고. 그때를 버텨야 되고 주변 환경이 바뀌면서 갑자기 이사를 가야 돼. 난 지금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딴 데로 발령을 보내가지고 다른 데 적응하고 막 이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환경이 바뀌는 일이 벌어진대요. 그럼 되게 안 좋은 일인 것 같잖아요. 근데 그게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에 징조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인간관계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애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나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막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친구들이 갑자기 막 붙기 시작한대요. 갑자기 부지런해지는 거. 안 하던 청소도 하고 싶어지고 옷장 정리. 옷장 정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대요. 어제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이 그냥 막 집어넣고 빼고 했던 옷장인데 오늘 갑자기 짜증나서 이게 다 갖다 버리고 싶어지는 그런 충동이 막 든다는 거예요. 그리고 막 다 꺼내가지고 다 분리해서 막 다 당근하고 다 어디 기부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. 그게 다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의 일이라고 합니다. 좋은 일 생길 거예요. 왜냐면 인생이 계속 나쁘지만은 않아요. 분명히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일이 생깁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요 깁스를 4번을 했는데 깁스 할 때마다 깁스 날 때쯤에 항상 좋은 일들이 조금씩 생겼어요. 다리가 처음에 부러졌어요. 다리 처음 부러졌을 때 다리 부러지고 그때 다니고 있던 회사도 마지막 직장이 됐죠. 저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안 했거든요. 다리도 부러지고 백수가 돼서 그때 엄마 아빠 집에 살 때였으니까 백수 딸이 엄마 아빠 집에 얹혀서 살면서 아무것도 돈벌이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다리 다쳤으니까 그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. 얼마나 내가 한심했겠어요. 근데 그때 기타 치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었거든요 집에서. 그래서 그냥 집에서 기타를 진짜 많이 쳤어요. 한 10시간 정도? 지금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해요. 근데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막 매달린 거예요. 4개월인가 했어요. 통깁스를. 징글징글한 시간이었죠 진짜. 4개월 동안 나는 기타만 친 거예요 집에서. 그래서 대인 기피도 약간 생기고 왜냐면 너무 가진 게 없다는 생각? 다쳤지, 직업도 없지, 돈도 없지, 엄마 아빠 집에 얹혀 살지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쫄아서 친구들도 잘 안 만나려고 하고 그때 그랬던 시기가 있었는데 다리가 난 다음에는 한 가지 얻은 게 있는 거예요. 그때의 실력이 지금 실력보다 더 좋아요. 그때가 아마 제 인생에서 기타 제일 잘 쳤을 시기였을 거예요. 그래서 너무너무 그때는 자신감도 막 많고 그렇게 되니까 아 그러면 이거를 직업을 삼아볼까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. 전공은 음악을 안 했거든요. 저는 연극영화과 졸업했어요. 교직이수를 같이 해가지고 교원 자격증이 있어요. 그 교원 자격증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이력서에 한 줄 쓰기가 좋잖아요. 그래서 그걸로 막 방과후 학교 오디션이 아니고 뭐라고 하지? 그걸? 지원을 했어요. 방과후 학교 기타 선생으로 진짜 여기저기 서울에 있는 학교들을 막 다 지원했어요. 근데 당연히 떨어지겠죠? 경력이 없는 선생이니까 한 군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. 제가 상천초등학교였었는데 그 학교에서 저를 실험적으로 파격적으로 저를 붙여준 거예요. 그때부터 기타를 가르친 거예요. 10년 동안 기타 강사 일을 시작하면서 돈을 벌게 됐어요. 그게 저의 첫 번째 대운이었던 것 같아요. 너무 신기하죠. 상천초등학교를 붙은 다음에 현재 재직 중이라는 그 타이틀이 있잖아요 이력서에.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도 그냥 넣으면 붙어. 넣으면 일단 면접은 보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다음부터 학교를 월화수목 금토를 수업을 나가면서 약간 이제 행복한 비명을 지르게 됐죠. 그게 첫 번째 다리 부러진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. 완전 백수였는데 진짜 백수도 그런 백수가 없어. 개백수였어 개백수. 다리 부러진 백수. 맞아! 친구 관계 안 좋은 것도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의 일이에요. 다 끊어지고 다 떠나가고 특히 남자친구 있다가 이별하거나 그게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 징조라고 합니다. 됐네. 됐어 이제. 다치는 게 오늘 이제 바닥 한번 탁 쳤으니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.